지난 2월 19일 화성시 산란계 양계농장인 산암마을 닭들이 예방적 살처분을 당했습니다. 주로 인플루엔자에 걸리지 않은 닭 3만 7천 수, 130만 개에 가까운 유정량이 무차별적으로 죽음을 당해야 했습니다. 산암마을은 살처분 집행명령을 58일간 거부한 채 싸워왔습니다. 그 기간에 수도 없이 많은 방송과 언론에서 이 사안을 다뤘습니다. 산암마을은 감염되지 않은 가축을 살생하는 데 동의할 수 없다는 점, 지금의 방역 정책이 양계산업 기반을 무너뜨린다는 문제의식 등의 이유로 살처분을 거부했습니다. 경기도 행정심판원은 산암마을 측이 살처분 대집행 정지 신청을 했고 1월 25일 살처분에 긴급한 사유가 없다는 점을 인정받아 집행정지 신청 인용 판정까지 받았습니다. 산암마을은 살처분 명령 통보 58일이 지난 현재까지 고병원성 AI가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방역대 하향조정보호구역에서 예찰지역으로 전환이 되지 않아 130만 개 출하하지 못한 달걀로 경제적 타격과 정신적으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서철모 시장님께 화성시 시민사회단체 대책위와 산암마을 양계농장을 비롯 전국의 동물권 단체, 환경농업단체, 소비자단체 등 100여 개의 단체는 예방적 살처분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했습니다. 이에 해당 농가의 예방적 살처분 집행명령을 취소하고 방역대를 예찰지역으로 전환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서철모 시장님은 시정 토론방에서 1,500명 이상의 공감을 받은 해당 질문에 대한 답변과 SNS를 통한 명확한 입장 발표를 하기보다는 모호한 답변을 한 채 책임을 면피했습니다. 저는 서철모 시장님께 86만 화성 시민을 대표해서 묻겠습니다. 예찰지역 전환의 권한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AI 긴급행동 지침에 따르면 지자체장의 권한으로 예찰지역을 전환할 수 있으며 AI 발생농장 살처분 완료일로부터 30일이 경과했기 때문에 예찰지역 전환과 이동 제한을 해제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왜 서철모 시장님은 SOP에 명시된 권한을 행사하지 않은 것입니까? 시민들이 산암마을 살처분 반대 화성시민대책위원회를 구성해서 예찰지역 전환을 요구하는데도 귀를 닫고 불통의 행정을 보여준 서철모 시장님은 답해 주십시오. 또 예방적 살처분 거부에 대해 가축방역 심의회를 열어서 심의후에 결정한다고 되어 있는데 산암마을에 대해 가축방역 심의회를 열지 않고 살처분 행정명령을 낸 이유가 뭡니까? 명확한 답변을 주십시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2월 15일 3km 방역대가 과분한 조치라는 지적에 인정이라도 하듯 1km 반경을 2주간 일시적으로 변동했습니다. 산암마을은 소급 적용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매일 AI 간이키트 검사를 통해 음성 반응이 나왔음에도 결국 살처분을 시켰습니다. 그 사회적 비용은 누가 감당합니까? 살처분에 대한 사회적 비용은 어마어마합니다. 올해에만 3천만 마리의 가금류를 살처분하면 3천억 원이 소요됩니다. 연도별로 적게는 마리당 9,500원에서 많게는 1,800원의 재정이 투입됩니다. 서철모 시장님은 시민소통 방장에서 농가의 아픔을 두 번 다시 되풀이돼서는 안 된다고 답변했습니다. 주로 인플루엔자 방역실시 요령은 반드시 개정돼야 하며 연내 개정을 위해 노력을 기울이시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에 대해 시장님은 어떤 노력을 기울일 것이며 어떤 대책을 마련할 것인지 구체적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산암마을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제 입장을 명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아까 박영수 의원님이 86만을 대표해서 질의하셨다고 하는데 제가 86만을 위해서
대답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시정질의를 하면서요,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약자도 보호해야 된다는 시정질의를 해야지 이게 86만이 요구하는 것처럼 표현하시면 안 됩니다. 아까 제가 불통행정이라고 했는데 조금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예찰 지역을요, 시장이 풀 권한이 없습니다. 그리고 시정질의는 86만 시기 다 봤을 때 제가 86만한테 다 말씀드릴 수는 없어요. 하지만 이 시정질의가 86만을 대표하는 지리가의 물음표가 있습니다. 제가 산악마을에 대해서는 되게 답답한 심정이 많습니다. 그분들하고 간담회도 하고. 저는 서철무로서의 판단을 한 게 아닙니다. 시장으로서의 판단을 한 겁니다. 제가 사적으로 판단했으면 저는 살처분명령을 내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시장의 권한으로 했기 때문에 살처분명령을 내린 겁니다. 국가의 지침을 따라서 시장이 조금 개인적으로 욕을 먹더라도 시장으로서의 선택권이 있는 겁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제가 존경하는 노무현 대통령께서요, 그렇게 욕을 먹으면서 이라크 파병을 결정하셨습니다. 그거는 미국과의 관계 때문입니다. 시에서는 모든 결정을 할 때 시민 86만 명을 생각합니다. 이 행정을 함으로써 86만 명한테 도움이 오나 안 오나를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농림부랑 각을 세워서 제가 살처분 집행권자를 앞으로 어디에 조그만 거가 있다 그 살처분 안 내렸을 때 농림부로 인해서 다른 농민단체가 피해보는 것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과연 시정질의에서 제가 드리고 싶은 답은 과연 제가 살처분을 거부를 했을 때 의회에서 어떻게 나왔을까? 이것도 고민하지 않을 수 없는 겁니다. 과연 86만 명에 대해서 우리가 사람만 살처분을 난 안 하겠다 라고 살처분의 권한은 시장한테 있습니다. 농림부의 권고를 받아들여서. 하지만 해제, 예찰지역 해제 권한은 없습니다. 한번 살처분의 명령을 내리면 그 다음에 모든 권한은 농림부 장관한테 있습니다. 근데 과연 우리는 살처분 안 할 거야? 이게 과연 화성시민한테 도움이 된다고 21분의 의원님이 생각하시는지도 의문입니다. 저는 산악마을에 대한 모든 결정에서 제가 86만 한 명 한 명을 생각하면서 한 결정이기 때문에 그 결정에 대해서는 시민들이 합리적으로 판단하실 것이고 21분의 의원님이 결정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시장님의 답변에도 예방적 살처분을 속수무책으로 지켜봐야 했던 산악마을 가족들과 산악마을 살처분 반대 화성시민 비상대책위원들은 아직도 화성시의 대응이 받아들여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묻습니다. 상신이 확진 농가 발생 시 유흥들을 감안하여 시도 가축 방역 심의에 건의는 했나? 위험도 평가는 있었나? 그 당시 기록은 남아있나? 살처분 명령 후에도 수차례 농가와 시민사회단체가 건의해도 하지 않은 이유는 뭔가? 시 조례에 명시된 축산 관련 시장 자문위원회가 가동은 했나? 가동이 안 됐다면 그 이유는 뭔가? 진정 가축 전염병으로부터 축산업 농업 보호할 계획은 있었던 것인가? 시는 친환경 축산 장려를 위한 방안은 있는 것인가? 시장님께 요청드립니다. 시장 질문을 해도 늘 시원하지가 않습니다. 허공의 메아리로 시민의 한숨으로 되돌아옵니다. 해마다 반복되는 AI 대응에 있어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서 모든 것을 각오해 주시고 이번 산악마을의 사태에 대해서 시장님의 성의 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해주실 거죠, 시장님? 네.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